JTBC 미스 티우린의 휴가맨 2월 화제성 탑10 방송사 최다. 스포츠조선.com 정한지 기자, 미스티 효린의 민박 이슈가맨이가 2월 한 달간 가장 화제가 된 TV 프로그램 탑10에 올랐다. 화제성 분석 회사인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은 지난 8일 목요일에 2월 종합 TV 프로그램 화제성 순위 탑150을 발표했다. JTBC 프로그램 중 드라마 미스티 4위, 예능 프로그램 효빈의 민박 2괄호 16위, 슈가맨 2괄호 10위, 총 3편이 10위 안에 들었다. 방송사 중 최다 개수다. MBC, KBS의 쉼표, TVN이 각 2편, SBS가 1편씩 이름을 올렸다. 화재성 종합 점수 42,248점으로 무한도전 리턴 황금빛, 내 인생의 역, 4위에 이름을 올린 미스티는 2월 한 달간 꾸준히 화재성 점수가 상승했다. 방송이 시작된 2월 1주에 주간 화재성 드라마 부문 3위를 기록했던 미스티는 2월 3주에 1위에 오르며 3월 1주까지 3주 연속 1위를 수성하고 있다. 굿데이터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몰입감 있는 스토리와 배우 김남주의 사이다. 대사가 현신 화제를 모으고 있다며 미스티의 인기 비결을 밝혔다. 효린의 민박이는 38,618점으로 2월 TV 화제성 종합순위 6위, 예능 프로그램 중 무한도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겨울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새로운 직원으로 합류한 유나의 밝고 회활한 성격이 연일 호평을 받고 있다. 매주 추억 속 슈가맨을 소환해 실시간 검색어와 음원 차트를 섭렵하고 있는 슈가맨이는 32,213점으로 종합 화제성 순위 10위에 올랐다.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은 매주 온라인 여론 분석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총 41개 채널의 드라마와 예능, 정보 교양, 시사 프로그램 화제성 점수 집계는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뉴스 보도 자료에 대한 화제성, 블로그와 커뮤니티에서의 화제성, SNS 화제성, 동영상 조회수를 정보가치, 정보 반응 그리고 정보 보존력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렌지 85 네트 SPORTSCHSON.com